성북구에 위치하고 있는 더서울병원에서 수부와 족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승환 원장입니다. 소아청소년기의 무지외반증은 성인하고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성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선천적인 요인이 있지만 후천적으로 뭐 신발 습관이나 외상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10년, 20년, 30년에 걸쳐서 서서히 변형이 후천적으로 진행이 되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소아청소년기의 무지외반증은 이렇게 진행하는 단계가 없이 처음부터 상당한 정도의 변형을 가지고 있는 족부 변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유전적인 원인, 인대의 유연성, 그런 것들에 더해서 골격 자체가 무지외반증이 생기기 취약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등뼈하고 엄지발가락이 연결되는데 이 관절면이 평행 수평하지 않고 과도하게 옆으로 이렇게 틀어져 있다거나 혹은 발가락뼈 자체가 관절면이 이렇게 평행하지 않고 관절면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거나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게 되면 크게 진행하는 단계가 없이도 처음부터 상당한 정도의 무지외반 변형이 이제 발견될 수가 있는 것이죠. 소아청소년기 무지외반증도 성인의 무지외반증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유전적인 요인, 체질적인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대부분 가족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여성에게서 흔하고 또 절반 이상은 10세 이전에 이미 증상이 나타날 정도로 이미 무지외반증이 나타나기 쉬운 어떤 체질적, 구조적인 특징을 선천적으로 타고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인의 무지외반증과의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을 수 있는데 소아의 경우에는 이러한 뭐 신발 습관 같은 외인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것이 거의 없고 타고난 체질이라든가 유전적인 원인들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소아의 경우에는 그다지 중증의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돌출된 부분이 간헐적으로 아프다는 정도인데 그거조차도 신발을 좀 편하게 신고 단기적으로 보호대를 착용하면 얼마든지 조절이 될 수 있는 수준의 증상이기 때문에 증상 자체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소아청소년기 무지외반증은 일단 증상 자체가 심각하지가 않고 어떤 치료를 우리가 시도한다고 해도 기존에 이 진행이 된 변형이나 앞으로 진행이 될 변형 자체를 예방하는 효과가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도 별로 없고 실제로 할 수 있는 어떤 결정적인 치료가 없는 상황에서 병원을 다니면서 이런저런 치료를 시도하는 것이 크게 의미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이 발달 과정에 있는 아이들이 자기 발 모양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가질 수 있고 또 이게 추후에 급격하게 진행하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걱정들 때문에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사실은 많은 것 같아요. 그럴 때 제가 드리는 조언은 어차피 그 시기에 할 수 있는 좋은 치료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수술을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보조기나 신발을 착용한다고 해도 그게 큰 도움이 되는 건 사실 아니에요. 이것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 문제가 되면 얼마든지 수술적으로 교정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일상생활이나 학교생활에 충실할 수 있게 유도해 주시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좀 진행이 된다고 해도 원칙은 이 수술하는 시기를 최대한 뒤로 지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성장 과정에 있기 때문에 수술할 때 정확하게 교정을 했어도 그 이후에 성장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변형이 재발하기도 하고 혹은 이미 교정한 게 너무 과교정이 된 양상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시기는 최대한 지연해서 성장이 끝난 이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성인하고는 이제 수술 기법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특히 성장판이 열려 있을 때에는 성장판 손상이 없게끔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절면에 있던 경사라거나 발가락의 변형이라거나 이런 기저에 우리가 놓치기 쉬운 어떤 골격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부분을 교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메커니즘으로 생겼다라고 단정하지 않고 어떤 부분에서 어떤 원인에 의해 생겼는지를 잘 파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